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빠와 매우 사이가 좋은 유치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 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이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아이였는데요. 하루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가 있으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하고 있으면 너무 재미나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때 이제 아빠가 올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마음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엄마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만들자, 그리고 집도 좀 깨끗하게 치우자, 이런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아빠라는 말만 나오면 이 모든 행동이 착해지고 또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시키는 일들도 다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아빠가 왔을 때이 아이의 반응은 그냥 뭐뭘 하더라도 초인종 소리만, 그 시간에 초인종 소리만 나면 그냥 달려 나와 가지고 아빠에게 이렇게 안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이 아이와 같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찾죠. 힘들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애타게 찾는 그 찾음이 우리로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지 한번 좀 저희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동안에 나에 대해 갖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더욱더 크게 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를 사모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대해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빠가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즐거워하겠지, 좋아하겠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꼭 가져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기도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 내용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으로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가 베푼 그 은혜의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큰 변화, 그건 바로 예배 드림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표현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는 의식 그리고 형식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이 되어서 그냥 뭐 믿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지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분별해 보라고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를 드림에 의식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식,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 그건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바라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죠.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은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은 가장 마음에 이 불안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연애를 오래 하다가도 참 마음에 이제 순간순간 의심과 불안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똑같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가? 다른 일에 뺏겨서 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이 큰 그 마음에 흔들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에 그렇지 않다고 상대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 그 모든 불안은 그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표현이고 또 하나는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나가는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정말 이 좋지 않은 그 내용으로 불안한 가운데 부담감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정말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을 또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그것이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와 또 은혜로 여기고 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내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모든 것들마다 선하고 좋은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의 많은 내용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주님, 정말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간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그 공격에 대한 그 보호, 그리고 내 삶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건져내시는 구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도 하나님 몸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사회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